오늘도 즐거운 낚시 여행을 왔습니다. 이곳은 김포에 있는 실내 바다 낚시터인데요. 통영에서 맑은 바닷물을 공수해 와서 커다란 목욕탕 같은 곳에 바닷물을 받아놓고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을 풀어서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참돔, 감성돔, 돌돔, 부시리, 광어, 도다리, 놀래미, 우럭 등 많은 물고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속에는 작은 돌멩이도 있고 조금 큰 바위도 있습니다. 수심은 1m 가량 되고요. 그날그날 물고기가 물어주는 수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입질 수심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그날의 운을 좌우합니다. 저는 아직 입질 수심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자리 앞에는 어망이 놓여져 있는데요. 혹시 언제 어느 때 물고기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아직 물고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감성돔을 노리고 있는데요. 꼭 감성돔이 아니더라도 참돔이나 도다리, 광어 등이 잡혀도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은데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곳에 엄청 커다란 우럭을 방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해서 지금 커다란 괴물 우럭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럭은 살아있는 생미끼를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조금 싱싱한 갯지렁이나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통째로 끼워주었을 때 우럭의 공격 본능을 일깨워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먹는 우럭회는 정말 맛있는데요. 우럭 매운탕도 그만입니다. 우럭이 아니더라도 감성돔이나 참돔이 잡혀도 좋습니다. 특히 감성돔 회는 어느 횟집에 가도 먹을 수가 없죠. 굉장히 귀한 물고기인데요. 감성돔을 잡으면 그날 이곳 낚시비는 뽑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초집중 모드로 낚싯대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뭔가 걸린 걸까요?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대형 우럭입니다. 정말 피부도 깨끗하고 아주 튼튼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이곳의 우럭은 상태도 매우 좋고 맛도 그만인데요. 오늘 저녁은 뜻밖의 우럭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